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철강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뭐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철강주였습니다. 네. 네, 철강 대형주들이 일제히 뭐 동국제가 현대제철 등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철강주가 왜 주목받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주 하면 그냥 경기 민감주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성장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올해 그 철강주는 그렇게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밑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좀 대비됐던 게 그 포스코가 급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소재죠. 롯데케미칼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제 상반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석유화학과 철강에 대한 좀 투자들의 시각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도만 해도 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석유화학 업종들이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뭐 에틸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특히 뭐 합성수지 같은 이런 쪽이 증가하면서 화학주가 워낙 좋았는데 사실 철강 업종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 역전되는 모습이 일단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어쨌든 그래도 경기 민감주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일정하게 주가에 좀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몇 년간 뭐 포스코도 계속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뭐 한때 뭐 적자도 한번 볼 정도로 네.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 올해만큼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지금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을까. 사실 철강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뭐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뭐 생산량을 좀 조절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중국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이 결국엔 국내 또 이 철강 업종에도 당연히 이 철강 가격을 좀 인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철강주가 석유화학보다는 좀 더 이제 확실히 보이는 거죠. 이제 같은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올해만큼은 좀 이 철강주가 눈에 더 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철강 업종이 좀 최근에 뭐 장도 좋지만 시장을 좀 강하게 리드하고 있는 좀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년에 코로나 그 기간 때 이 그 약간 고무장갑 같은 그 장갑 네. 니틀렌인가요? 예, 그 소재가 라텍스. 아, 라텍스 장갑. 네. 예, 이거 금호석유화 시세 굉장히 좋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엄청 좋았고 또 네. 역시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네. 경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네. 있지만 이제는 화학과 철강이 좀 위치가 바뀌었다. 철강을 좀 더 주목할 때다라는 네. 점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서 그게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네. 있었는데 철강제 가격 역시도 상승세를 최근에 보인다고 하네요. 네.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일단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제 미세먼지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한국도 요즘에 좀 날씨가 좋아져서 뭐 기분이 좋은데 지난주만 해도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렸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중국 정부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고 중국 탕산시가 대표적인 철강 생산 이제 지역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가장 많은 철강이 생산이 되는데 이 철강 그 공장에서 나오는 뭐 매연이라든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대요. 어느 공정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냥 일단 그 철강 생산량 줄이자 규제에 좀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그 공급과잉 해소에 좀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게 좀 컸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가장 큰 배경이 중국이 그 수출 증치세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강을 100만 원어치를 수출을 네. 하면 10% 만약에 부가가치세면 10%를 그 업체에 그냥 돌려줘요. 그러면 90만 원에 넘기면 되는 거죠. 나는 100만 원에 팔았지만, 그 10만 원을 이제 내가 갖게 되는 거죠. 환급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없앤다고 합니다. 일부 아니면 축소라거나. 그러면은 이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있어서 수출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출 단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수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 수출을 안 하면 수출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그 중국의 이 철강재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년에 5천만 톤 정도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쓰이는데 그 중에 1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네.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800만 톤 정도가 중국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의 물량이 다 빠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수입이 돼도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국내 철강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산하고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가격 격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철강 업종들이 이런 이제 중국발 두 가지 호재를 좀 바탕으로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좀 뜨겁게 좀 상승하고 있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열연 철근 가격마저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만성적인 중국발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는 국면에 네. 놓여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탈탄소 정책 덕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철강 업계의 성장 밑그림까지 그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철강주 전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이제 요새 뭐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 계속 하는데 예. 뭐 반도체가 몇 년 가겠지만 예. 철강은 사실 몇 년까지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만큼은 그냥 빅사이클 한번 기대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네. 철강업종을 빅사이클 얘기하는 게 참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이라는 그 이 거대한 이제 공장이죠. 여기서 생산이 일단 준단 말이에요. 줄고 수출 물량도 주는 데다가 뭐 수출을 하더라도 가격을 올린 상태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하고 당연히 경쟁이 좀 가능해지고 거기다가 지금 수요 자체가 지금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가 수요까지 증가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금 일단 예고가 돼 있고 거기다 중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 철강재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철근 가격이라든가 이 건설 쪽에 쓰이는 이제 자재들 가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쓰이는 뭐 철근이라든가 이 건설 쪽에 쓰이는 이 자재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철강 업종 전체의 어떤 그 단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하고 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일 수 있고 또 이 반도체처럼 이 업계가 많이 재편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철강 업종도 그동안 사실 뭐 구조조정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망할 기업은 망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포스코, 동국제가 현대제철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올해는 이런 어떤 수요와 또 공급 감소라는 어떤 이제 빅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밑그림들이 좀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철강 업종 그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겠지만 네. 좀 큰 사이클에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 올해만큼은 빅사이클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투자 올해 가능하다는 의견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철강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슈 관련주 브리핑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오늘은 철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1초 클럽 복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통 형이 가면 아우도 따라가는 법이죠. 다른 철강주들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은 올 1분기 매출액은 5조 10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철근 가격 실수요가 인상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철근 수요는 왜 늘어나는 걸까요? 2019년 이후 아파트 분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철근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현대제철에는 악재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2년 연속 가장 많은 탄소 배출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대제철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점도 앞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대제철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를 5만 7천 원에서 최근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작년에 철강사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을 때 10년 이내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이 전방산업 수요 회복세에 따른 견조한 실적 성장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역시나 건설업입니다. 국내 건설시장 구조적인 성장세 진입을 했다라는 전망과 함께 동국제강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국제강의 매출의 반이 봉영강에서 나옵니다. 봉영강은 이 철골 구조물을 짓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컬러 강판이라고 하죠. 이것도 매출 비중이 한 30%가량 되는데요. 가전시장이 호황이 지속되면서 내년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신가전,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내년이 더 앞으로 잘 팔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동국제강 앞으로의 전망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 역시 1분기에 철근 가격 고시가격 인상과 유통가격 인상으로 철근 판매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분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돌입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역시나 건설업 호황과 함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1,500원에 마감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미 3월 말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를 했던 목표주가 11,500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목표주가를 딛고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판 돋보기, 오늘의 돋보이는 종목들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 이슈 관련주들 쭉 봤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한 거 포스코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포스코. 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분기는 적자가 나왔거든요. 네. 아, 포스코 지금 가격에서 투자할 만할지 판단을 좀 해볼까요? 사실 뭐 지금도 싸긴 되게 싸요. 그러니까 비싼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게 제가 기억을 2007년도에 70만 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주가가 거의 1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다가 네. 이제 30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단기 상승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업종에 좀 빅사이클을 기대한다라면은 충분히 30만 원 후반대까지도 더 상승할 여력은 저는 아직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네. 40만 원도 돌파할 수 있지만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PBR이 지금 과거 이렇게 좀 고점을 보니까 한 0.6배 네. 정도까지 올라갔던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씩. 네네. 그러면 0.6배 계산해 보니까 한 3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 허들을 뛰어넘으려면 이제 포스코가 좀 더 명확하게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건 분기마다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들고 네. 가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이걸 신규 매수하려면 또 지금 부담되거든요.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항상 그렇지만 며칠 상승하면 또 한 2, 3일 눌렀다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주처럼 꾸준히 그냥 뭐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천천히 완만하게 가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제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한 조금 약간의 또 부담감도 지금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혹시라도 이 기업이 좀 빠져가지고 한 32만 원대 이하 정도로 내려온다라면은 그때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좀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철강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포스코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많이 오른 편도 아닙니다. 이 동국제강은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주가가. 물론 가벼운 기업이긴 한데 그거에 비하면 뭐 포스코가 좀 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네. 하루에 막 5% 오른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은 조금 기다렸다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성장 동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룹 내에서 네. 그 다른 쪽에 비철 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나왔잖아요. 네. 예, 주가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자회사들도 되게 지금 많잖아요. 뭐 포스코 인터도 있고 네.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철강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물 사업들을 하니까 아니면 철강을 수출하는가 유통을 한다든가 그런 쪽인데 이제 포스코의 이제 비철강 쪽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그런 이제 그룹사는 포스코 ICT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 포스코 ICT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의 SI 업체라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네.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공장의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고 근데 역시 핵심은 포스코 케미칼이죠. 2차 전지 소재 업체인데 원래 응급제만 하던 기업인데 양극재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겠지만 리튬 호수 그 거기서 뭐 엄청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 포스코가 하는 방향은 뭐냐면 2차 전지 배터리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소재거든요. 근데 소재에서 들어가는 게 뭐죠? 다 광물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리튬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데 네. 포스코는 이것들을 지금 다 수직 계열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사들이 이걸 좀 잘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철강 업종에 치우쳤던 이 포트폴리오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가장 또 경쟁력이 있는 이런 분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포스코의 이런 전략들은 저는 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 전방산업, 건설, 조선, 또 자동차, 가전까지 업황, 그리고 가격 인상과 중국의 반사 이익까지 철강업계에 좋은 실적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으로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